맞아요. 눈으로 좀 만져요. 이게 뭐야? 좀 무섭게 생겼는데? 여기 첫 장부터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털검이래요. 내가 좋아하는 촉촉한 크림 케이크. 이진이도 좋아해? 에이, 이진이도 좋아해? 예. 뽀뽀. 뽀뽀. 아빠가 뽀뽀해줄까? 기저귀는 나나가 내려버려. 요즘 나중에 기저귀를 혼자 내리는 날이 올라나? 이거 봐, 이거 봐. 혼자 올리지. 아빠가 해줄라고 했는데, 이거 혼자 딱 싸, 막 싸, 빠, 싸, 빠, 싸, 싸, 빠, 싸, 빠, 싸, 빠, 싸, 싸. 자, 유준이가 지금 80ml를 먹습니다. 아우, 잘 먹어. 옳지, 옳지. 웃기는 유준아. 못해 보고 웃어줘. 유준. 어이, 조이 주덕세. 한눈 팔지 마십시오. 관심이 먹태한테 가 있어. 유준아. 지금 유준이가 꽂혀 있는 건 먹태입니다. 이 좋아, 먹태 좋아. 지 혼자 좋대. 먹태는 네 유식이 좋아. 진짜 웃긴다 너. 유준아 맘마 보고 있어? 지금 유준이 맘마 주는 중입니다. 이유식하고 바로 이어서 줘라고 해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거의 먹는 게 없기 때문에 밥 시간대를 맞춰서 안 주고 한 30분, 40분 정도 더 일찍 이유식 주고 난 다음에 원래 먹는 양보다 좀 적게 타서 주는 거죠. 유준이 다 먹었대요. 유준이 원샷. 원샷 했습니다. 원샷. 으짜. 으짜. 역시. 아. 으짜. 저 잠시 동네 친구 만나고 오려고 자유 시간을 좀 즐기고 오려고요. 약간 동네 친구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뭐라 해야 되지? 저희 프로님 와이프분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분도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저처럼 똑같이 여기 송도로 올라와가지고 정착을 하신 분이에요. 저도 올라와가지고 친구가 없으니까 둘이서 이제 수다 떨고 싶을 때 그냥 유준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만나고 늦어가지고 머리는 대충 말리고 모자 쓰고 가야겠어요. 이렇게 애기 보면은 항상 늦는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줄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어쨌든 저는 얼른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아, 슈퍼맨이야? 아, 스카이다이빙 자세야 이거? 스카이다이빙 잘하겠는데? 먹태도 얌전히 잘 기다리고 내가 뺏어야지. 뺏어야지. 사장님, 사장님 아빠가 손발톱 좀 잘라줄게요. 해준 지금 친구 만나서 카페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저는 낮에 동네 형들이랑 스크린 골프 치고 왔고요. 휴일이라 둘 다 교대로 놀러 나가는 중입니다. 그치 유진아? 해주가 또 뭘 놓고 엄마가 또 뭘 놓고 갔어? 또 뭘 놓고 갔어요? 갈게요. 어, 여보 운전 조심. 이 손톱을 바짝 자르는 거를 부산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해주한테 처음 들었는데 매매라요. 매매. 매매 깎아라. 저희 엄마도 경상도 분인데 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아빠가 매매 깎아줄게요, 유준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끝에 모서리를 잘 잘라야 돼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위에를 자르고 양옆에가 날카롭거든요. 생채기 나는 게 그 양옆에서 나는 거여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유준아. 에이, 또 이렇게 힘을 주고. 너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힘 주고 울고 이런 거밖에 없지. 에이.
나한테 갔던 거야?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허리야. 저는 지금 잠깐 마실 나왔는데요. 손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때 촬영으로 왔던 카페인데 빵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왔어요. 좋다. 나 요 며칠 동안 계속 집에 맛있었거든? 좀 답답할 때쯤 됐어. 아니 저 지금 막 카메라를 껐는데 저한테 인미어들인데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가족 사진 얘기를 꺼내더니 나 이번에 찍은 거 있는데 볼래? 이러더니 이렇게 아 어떡해. 맞습니다. 대박 진짜 너무 축하. 부모님 좋아하시지? 응 부모님 좋아하시고 또 지금 조카도 있잖아. 근데 이제 완전 겹겹한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나도 유준이 태몽을 난 내가 안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가 얘기해주고 그곳을 말로 하는데 갔는데 너무 노란색 무슨 한 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는데 일단 다섯 마리 정도가 이렇게 문바꿀 계속 따라가는 거야. 진짜? 근데 한 눈 땡발이 내가 개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걸 내가 어찌 싶어서 아예 설명을. 근데 그 당시에 또 해준아가 막 그 유튜브에서 뭐 아이 개 있다 했는데 언니가 해준아 같다고 생각해보니까 나 호랑이 꿈을 꿨었어. 진짜? 어 근데 그때 꿈에서는 그 호랑이 자체가 좀 무서우니까 내가 그냥 그거를 지나쳤었거든. 근데 태몽이라고 생각 안 했지. 근데 이제 호랑이가 내가 가고 있는데 내 뒤 이렇게 계속 어슬렁어슬렁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 그러고 꿈에서 깼거든. 그게 진짜 엄청 기억에 남아. 근데 진짜 아들이잖아. 부럽다. 오빠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 아니 나 진짜 입 간질하고 미친 줄 알아. 좀 참아야, 잘 참아야겠다. 자 육퇴 후 피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유준이를 재우고 나왔어요. 저기 바람지면서 자더라. 이렇게. 진짜 유준이 너무 귀엽다. 미치겠다 진짜. 이래서 둘째를 생각하나 봐. 근데 오빠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유준이 혼자만 낳을 거 아니야. 나 키울 거 아니야. 진짜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진짜 진지하게 둘째는 언제 가져올까? 2년 터울이면 오빠 나 내년에 낳고 가져야 돼. 안 될 것 같아. 그냥 지금 상상을 해봤다. 내년 여름엔 여보 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근데 2년 터울로 힘들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편하다고 하잖아.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아, 나도 안 될 것 같다. 2년 터울로 낳고 싶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될 것 같다. 근데 뭐 갖고 싶다고 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 난 둘까지 생각하고 있어. 둘째 따지면 어떡하지? 둘째를 생각하게 되겠지? 근데 진짜 둘째 생각하면 막막하긴 하다 그치? 배부르다. 하나 먹어. 별로 이제 옛날에 나였으면 먹었지. 지금 오빠는 어떤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 나는 먹어야지. 변하지 않았고 지금 사람 쉽게 안 변해. 나 원래 꿈을 되게 잘 안 꾸잖아. 그치. 한 번씩 상징적인 꿈만 많이 꾸는데. 나는 진짜 꿈을 많이 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꿈 꾸고 안 꾸고 그것도 생각이 많잖아. 그러니까 잡생각을 많이 하니까 꿈도 잡다한 걸 계속 연달아 꾸는 거고 여보는 멍 때린다 그러면 진짜 멍 때리잖아. 난 멍 때리지. 나는 멍 때린다 그러면 계속 생각이 진짜 수천 수만 가지를 한단 말이야. 요즘에 멍 때릴 틈이 없잖아, 그지? 슬프다. 왜 슬퍼? 이게 삶이지. 이게 삶이지, 뭐야? 그냥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 일상이 요즘에 그냥 좀 단조롭잖아. 이 순간 자체가 되게 행복이란 거를 자꾸 잊고 사는 거 같거든. 맞아.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보면 아 이게 되게 행복한 순간인데 그냥 사소한 걸로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맞아. 그냥 그런 것들에 치여가지고 이 자체가 행복인 거를 자꾸 잊게 되는 거야. 나도 그래. 아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보랑 나랑. 나는 유준이를 낳고 유준이 있는 그 순간에 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유준이 냄새도 즐기고 유준이 손가락 귀여운 것도 즐기고 그냥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 근데 진짜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아 왜 이렇게 안 자 이러면서 나 그치, 진짜 얘 잘 때 좀 자고 싶은데 약간 그런 생각 엄청 들 때도 있어.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 없는 게 엄청난 그런 행복이지. 행복이래. 감사한 하루. 그래 맞아. 유준이도 그렇게 맨날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치? 우리가 먼저 그거를 실천해서 보여줘야지. 실천하고 그게 너무 어렵긴 하지만 노력 많이 해야 돼. 너무 어렵지. 여보랑 나랑 말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개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봐. 유준이가 많이 떼쓰지 않고 잘 웃어주고 잘 먹고 잘 사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여보가 발로 차면서 나를 깨웠거든. 뽕목욕을 시키는데 그때 너무 피곤했거든? 근데 그 엉덩이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준이도 남자고 나도 아들이잖아. 여보가 유준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감사한 마음 느끼고 너무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잘했다. 그 일이 나는 또 감사해. 주열차. 나는 아까 내가 잠깐 나갔다 왔잖아.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짬난 시간에 이렇게 피자 타임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유준이가 낮잠을 너무 잘 자서 감사해. 좋다. 여보처럼 간단하게 해야겠다 나도. 맞아, 여보처럼 간단하게 해야 내일 또 할 수 있어. 나처럼 주절주절 거리면은 내일 못해. 아 뭐가 감사했더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더라. 안 좋은 게 아니라 오빠 스타일, 조땡 스타일, 주절주절 스타일.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태상아 프레드 피자 맛있네. 유준이의 드디어 발 만지고 노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웃기는 머리카락도 정말 많이 자랐죠. 언제 자랄래 유준아. 언제 잘 또 윗몸 일으키게 하죠? 아침 인사해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힘주는 거야 너.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동생이 오거든요. 그 동생이 제가 싸이월드 시절부터 알게 된 동생인데 유준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유준이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단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요. 짠.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그 라르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반 빛바이브 제품이에요. 일단 이거는 제가 1년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해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주디바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 쓰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고 DM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집에 에어컨을 진짜 많이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저 빼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더위를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거의 에어컨을 틀어놓고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바람들을 많이 맞다 보니까 제가 피부 손상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환절기가 올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올 텐데 이때 피부 손상이 되게 쉬울 거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피부 장벽 케어를 미리 튼튼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피부는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이 장벽이 손상되거나 약해지기가 쉽거든요. 이때 이제 손상된 장벽 케어를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좋은 스킨케어를 무너진 장벽 위에다가 열심히 막 덧바르고 해봤자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일단 손상된 피부 장벽부터 강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 라르슈포제 시카밤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일단 제가 이 시카밤을 1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전보다는 피부 장벽이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세수할 때 수건으로 이렇게 빡빡 닦거나 아니면은 뭐 건조하거나 뭐 자극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피부가 되게 빨리 진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이게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땡님한테 써보라고 줬었거든요. 근데 뭐 골프 여행할 때 가지고 간다거나 그리고 비행할 때 뭐 외국 같은 데 가지고 다니면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 부부의 찐 애정템이 됐어요. 제형은 이렇게 촉촉하고 잘 발려가지고 끈적임 없이 잘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일단 이게 손상된 피부 장벽 케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자극받은 피부 연구를 17년간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왔대요. 피부 장벽 강화랑 그리고 피부 손상 케어가 동시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시카밤 무조건 추천해드릴게요. 사계절 내내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메모하세요. 장벽 케어. 아 그리고 저는 이 시카밤이랑 라르슈포제에서 베스트셀러인 이 히알루 B5 세럼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작년 8월 달에 소개를 해드린 제품이거든요. 이중 히알루론산이랑 판테놀로 수분 탄력이랑 피부 장벽을 한 번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또 22년도에 그 세럼 카테고리에서 판매 1위를 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히알루 빅5 세럼은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럼도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확실히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고농축 제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건조까지 꽉꽉 채워져요. 확실히 이 세럼은 그 시카밤이랑 같이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피부 속 수분 채워주고 피부 장벽은 좀 튼튼하게 해주고. 몇 시간 뒤 10월 3일 화요일이죠. 올리브영에서 오늘 특가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시카밤 100ml짜리 더블기 세트가 32% 할인에 그리고 시카 토너 50ml까지 증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단 하루 동안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단에 URL 주소 참고해주세요. 이제 그 환절기가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카밤 빅5 플러스로 이제 피부 장벽 케어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에 그 피부 장벽 케어에 대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라르쉬포제 시카밤 빅5 플러스 제품을 선물로 드릴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준이, 이준 침 흘렸어요. 응. 침 한번 닦아주세요. 이모가 너 꿈에도 나왔대. 드라마야겠다. 몰라. 이모 집에 가야, 이모 집에 가자, 이준아. 우리 집. 이제 나 일주일만 갔다 와. 아, 나 진짜 긴장된다. 근데 왜 이렇게 남의 품에도 이렇게 잘 있냐? 근데 내랑 애착이 그렇게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나 분유 수유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난 안 가려요, 유진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모르겠어. 지금은 거의 안 가려. 아, 언니 진짜 행복하겠다. 행복하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이거 풀어봐도 돼요? 와. 식품이야, 식품. 대박. 아니, 이제 밥 먹을 때 식품이라고. 그래, 맞아. 유준이 이제 이유식 시작하고 식단 쓸 날이 머지않았어. 와, 너무 귀여워. 유준이 토끼띠지. 와,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진짜 고마워. 잘 쓸게. 아니야. 이건 바로 씻어 바로 써. 유준이 이모가 맘마주는 중입니다. 아이 컨택을 계속 하시네. 좀 있으면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또? 지금 다시 들어봤는데? 침 털어줘야 돼. 하루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효주가 아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삼계탕 마켓컬리에서 산 거 추천 받아서 사봤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요즘 오늘 진짜 예민했어. 평상시에 칭거림이 아니라 갑자기 눕혀 놓으면 갑자기 소리 지르듯이 울고 또 안으면 괜찮고 내가 계속 안아 재웠어. 안아서 얘를 좀 달래듯이. 아까 오빠 나가기 전에 여보랑 나랑 말다툼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100%야. 근데 나는 얘네들 다 안 돼. 어, 그래서 난 내가 이때가 유준이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예민하게 변하니까 아, 내 기분 탓인가? 싶으면서도 아니야, 무조건 알아, 얘기들. 어, 맞지? 그래서 나도 민감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기질이 아니라 그냥 이런 하나하나 이제 유준이한테 반영이 되는 거지. 그치. 유준이 앞에서 말다툼하지 말자. 아까 오전에 오빠랑 저랑 살짝 신경전 했었거든요. 여보, 근데 내가 그 방에 카톡 보냈는데 왜 다 씹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유준이가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 팍팍 먹어요. 나는 당연히 호연이랑 먹는 줄 알았지. 난 밥 먹고 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고 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밥을 안 먹습니다, 아주가. 소식도 안 가요? 그건 아니고 한 번에 몰아먹는 스타일. 여보는 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아, 근데 나는 이제 바꿀려. 왜냐면 유준이한테 똑같이 그게 가거든. 집에서부터 그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공동체 생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엄마는 아무 때나 먹는데 여기는 왜 이때 밥을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애기들이니까 바꿔야 돼. 왜 이렇게 많냐? 말 예쁘게 하기. 긍정적으로 말하기. 싸우지 않기. 못먹기. 밥 시간 잘 지키기. 휴대폰 안 보기. 휴대폰 안 보기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유준이 옆에 앉혀두고도 밥 먹으면서 폰 많이 본다 이거.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일도 폰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애기가 볼 때는 그게 일인지 노는 건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듯이 얘한테도 그렇게 보여지겠지. 유준이 오늘 진짜 잘 먹었어. 오늘 어떻게 주잖아. 밥이랑 안 섞어주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걸 반찬처럼 해서 먹였거든. 양배추 먹일 때는 별로 막 그런 감흥이 없었고 고기 먹이 갑자기 가 이제 표정. 너 지금 유준이랑 똑같은데? 유준이 고기 먹을 때 한 번 더 해줘. 유준아, 아빠랑 자러 가. 오늘 아빠랑 자. 잘 가, 조유준. 잘 가. 저는 오빠가 유준이 재울 때 동안 자유 시간.
오후에 오빠가 회사 나갔다 온다고 제가 유준이를 거의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 시간을 좀 만끽해야겠어요. 잠은 오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갑자기 뭐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